어, 정혜 씨 여기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어. 네. 어, 근데 저기 정혜 씨가 우리 광고 에이전시가 지금 처음이야? 첫 회사야? 그렇긴 한데 제가 또 대학생 때부터 조사 같은 거 하면은 반문화 조사 그런 주제로 에이플 올해. 아 진짜? 와 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인 것 같아? 아니 그냥 먹는 거 조사해오는 게 흥미한데? 되게 각국의 그 밥 문화를 조사해오라 그랬잖아. 밥 문화 저 국가별 밥 문화 식재료인 감자를 씻기고 겨자 1 티스푼 여자 티팬티를 잠깐만 인재는 아닌데 조사만큼은 어, 네, 자료조사? 네. 이야 그럼 믿고 한번 맡겨볼게. 이거 붙여도 돼요? 좋았어 좋았어. 그러면은 맥주 두 병 정도 가져와봐. 아, 알겠어. 어, 근데 어떤 걸로? 어, 카스 두 병. 좋아. 카스보다 제가 케라가 맛있던데, 저는. 무슨 소리야? 우리 광고 카스 광고 들어왔잖아. 근데 뭐 테라 광고 조사한 거 아니지? 잘못 조사한 거 아니지? 카스요? 어, 카스 광고 들어왔잖아. 뭐 조사했는데? 키스 바디 카스 광고 들어왔잖아. 속눈썹 키스 주 키스 조사했다고? 갈기는 거 뭘 갈겨? 키스요. 갈기 말고 뭔 소리야. 카스라니까 트렌치 키스 버드 키스 버드 키스 그런 걸 조사했다고?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있잖아. 이거 잔 들고 이거 카스 이거 뒷목 잡고 박아버리는 키스 뭘 박아? 구강을 박치기 하죠? 구강 박치기 키스 아니 설명하지 마. 그게 아니라 목남궁에 좋은 카스 이거 침 넘겨주는 키스 침을 왜 넘겨? 침을 주고받는 왜 주고받는 거야? 침 먹지 않아요? 키스할 때? 그런 거 조사하셨어요 지금? 네. 목넘김에 좋다니까 무슨 침넘김에 좋은 아니 정희 씨 잠깐만 정희 씨 지금 이게 우리 회사 들어와서 첫 광고인가? 네 오케이 첫 광고니까 내가 이해할게. 자, 내가 이해하고 아니 괜찮아 어떡하지? 그러면 어떻게 지금이라도 키스 광고 하나 따올까요? 아니 지금이라도 카스 광고를 조사하면 돼. 아니 조사한 게 있어가지고 아 그거? 집 앞에서 키스? 10대 키스? 안방 키스? 흑자식 키스? 어 버전별로 다 준비해 버전별로 또 했어? 네 잘못 조사해서 뭐 포트폴리오도 만들었니? 네 이게 상황별로 키스하는 게 많아서 됐고 정희 씨 네 우리한테 들어온 카스 광고니까 내가 자료 조사한 걸 토대로 준비를 할게. 알았지? 어, 이 카스 광고 네. 이 카스 광고는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. 혹시 알아? 부딪혀라 더 짜릿하게 카스. 이거 얼마나 좋았어 슬로건? 최고였지. 저도 그래서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어. 그래? 네. 어 뭔데? 부딪혀라 형 하나의 키스. 뭐라고? 부딪혀라 형 형과 난 거죠. 혀끼리 부딪혀버린 거예요. 어. 팡. 어, 알겠어. 사고가 아니 그건 패스잖아. 정희 씨 자꾸 정신 차리고 카스 광고에 집중할게. 저는 제가 요즘 외로운가봐요. 어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. 외로운 건 알아서 하시고. 자 카스 광고는 그리고 잘 따라야 된단 말이야. 맥주를 따랐을 때 거품이 적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적당하게 맛있게 따라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. 그리고 바로 거품 키스 갈경을. 그만해. 거품을 싹 핥아먹어. 아니 거품이 왜 갑자기 거품 키스로 가냐고. 이게 사실상 젊은 친구를 겨냥을 해가지고 카스 거품으로 거품 키스 갈겨버려. 이게 어때요? 괜찮지 않아요? 젊은 친구들. 그리고 바로 밤문화. 밤문화. 아 그 밥이 아니라 밤이었어? 나이트 문화야? 밤문화 조사로 에이크였어요. 근데 생각보니까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. 나쁘진 않은데 정희 씨가 지금 입을 좀 닥쳐줬으면 좋겠어요. 아, 더 이상 그만 의견됐습니다. 알지? 자 그럼 이 카스 광고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뭐야? 모델이야. 저번에 우리 카스에서 윤여정 배우를 섭외해가지고 아주 대박치고 알지? 혹시 그 멘트 기억나? 윤여정 배우가? 나 같은 사람이 맥주 광고도 찍고 세상 진짜 많이 줘야 되겠다. 그래 잘하는 사람이 왜 그래?
이번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죠? 거기에 나오는 조정석 씨를 섭외한. 너무 좋은데? 어, 조정석 씨 이미지도 너무 좋고 왠지 카스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. 조정석 씨 멘트를 뭐라고 하지? 바로 비벼. 뭐야? 존나 비벼. 그냥 존나 비벼. 뭘 비벼? 존나 비벼. 같이 비벼. 아니 아니 비벼. 비벼. 내 손 내서 뭐 비벼. 아, 정희 씨 존나 비벼. 옆에 사람들 있잖아. 옆에 사람들 비벼. 아니 그만 비비라고. 뭘 비비는 거냐고. 저기 혀든 뭐 몸이든 몸을 왜 비벼. 키스였는데 그 입 좀 제발 여물어. 닥쳐. 제발 좀 닥치고. 그거는 납득이 조정석이잖아. 됐어. 문 대는 거. 아니야 문 대지. 정희 씨 회사 제일 빨리 잘려본 게 며칠 만이지? 2시간? 어 오늘 좀 더 빨리 잘릴 수 있겠는데? 어 지금요? 어 지금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4분 정도 했는데. 어 4분 정도 약간 기대해 볼게. 그냥 조용만 있으면은 회사장은 오래 갈 것 같아. 죄송해요 진짜 이제는 말 안 해. 괜찮아 괜찮아. 저번에 우리 카스 광고에서 CSS잖아 카스 스펠링이. 이걸 거꾸로 해서 SSSC로 해서 싹! 싹이라는 멘트를 해가지고 먹혔단 말이지 광고가. 그래가지고 그 멘트가 내 마음을 싹 드러내. 오! 그 멘트 진짜 인상적이죠. 아니 잘하는 사람 왜 그래? 저도 거꾸로 조사해온 게 하나 있거든요. 오케이 오케이. 키스를 거꾸로 해서 스키. 스키! 키스 못한 스키 개스키. 개스키요? 개스키세요? 내가 왜 개스키야? 나 키스 잘해. 키스 잘하세요? 개스키 아니시라는 거죠? 어. 이걸 왜 듣는 거야? 듣지 마. 아니지 집중하려고. 미치겠네 진짜. 이 젊은 층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. 아 생각이 났어요. 치맥. 치킨이면 맥주잖아요. 그래 그런 치맥 같은 소리하고 있을까? 치맥. 그래서 어. 치맥 비슷하게 키맥. 키맥? 키맥. 키스는 맥도날드에서 해야죠. 키스는? 맥날에서 발견. 키스를 왜 맥도날드에서 발견? 맥주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. 감자튀김을 물고 뇽뇽뇽 앙. 왜 뇽뇽뇽 하냐고 감자튀김. 빼빼로야? 더 짧게 사정거리를 사정? 뭐 하는 소리 하는 거야? 빨리 도달을 해야죠. 도달을 한다고? 감치도 먹고 혀도 먹고. 키스 무슨 제정신이야? 그냥 키스 광고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내리면 이 정도면 정리 다 됐어요 지금. 그냥 어디 가서 키스 좀 하고 와. 그게 나을 것 같아.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 키스 안 할게요. 이거 접어. 키스 안 해요? 어 이거 안 해. 이거 뭐... 아니 카스 광고는 내가 다른 친구랑 할게. 봉키스 밥버거 이 광고도 들어왔어. 봉키스 밥버거? 왜 키스가 되냐고. 밥버거랑 밥버거랑 키스. 그래서 봉키스 밥버거 안 할게. 좋은데? 아니야. 오케이 맘스 터치 이거 한번 들어왔어 이거. 어 오케이 키스 어. 터치. 뭘? 키스 하면서 터치 가는 거예요. 같이 한다고? 키스 터치 키스 앤 터치. 여러분 안 할게 미안해 안 할게. 어 이거는 스가 없다. 네네 치킨이야. 네네 치킨은 어떻게 키스로 갈 수가 없지. 혀 네 혀를 길게 빼 네 비벼 존나 비벼. 혀 내서 비벼. 됐고 그만둬. 회사 그만둬. 내가 사장님한테 도망갔다가 얘기할 테니까. 갈겨? 갈기지 마. 그냥 주변에 키스할 사람 찾아. 그냥 지금 잘렸어. 아니 너 잘렸어. 갈기? 자. 혹시 키스 좋아하시는지? 아 네? 네? 아 저... 잘해요. 왜? 시간 있으세요? 아 약속 있어. 정희 씨. 주민 신고 들어왔어. 뭐 하는 거야? 너